이 안에 곰팡이, 나 곰팡이 쓴 거예요. 미선 냄새 나는 거라. 얘를 청소해서 해. 얘를 청소하고 에어컨 여기가 곰팡이 닦이잖아요, 지금. 아, 네. 여기에서 바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. 저희 안 부품이 있구나. 땀 흘리면서 일하는. 역시 사람은 일할 때 제일 멋있어. 뭔가 집중할 때가 제일 멋있는 것 같아. 민우야, 방학 다 했어? 네, 다 했습니다. 어, 냄새 좋은데? 괜찮습니다. 괜찮다. 중소 이제 다 끝났고요. 방역 다 해놨습니다. 수고했네. 밥 먹어. 그냥 밥 먹자. 앞에 계신 분은 누구예요? 사장님이요. 친하게 지내는구나. 시원하다. 감사합니다. 저희가 일자리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 같아요. 민우를 보고 있으면 투잡, 쓰리잡 뭐 진짜 놀랄 정도로 일을 하는 모습 보고 저도 거기서 민우한테 배울 점도 있고 좀 더 나태해진 마음도 민우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저도 많이 발전돼가고 있습니다, 민우 덕에. 내일 일 체크해야 돼. 내일 입주 청소 있고 방역 해야 돼가지고 시간을 맞춰놔야 되거든요. 30분에 한 번씩 짝짝짝짝. 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서울말 들어갑니다. 셔츠를 구사하는데. 안녕하세요. 혹시 내일 방역 가능할까요? 뭐 정민호인 줄 모를 것 같은데. 자연스러워, 자연스러워. 네, 여보세요. 네네. 네, 원장님, 저 교육청 방역팀입니다. 네? 교육청 방역이요. 팀이요? 교육청 방역팀이요. 내일 방역. 아, 교육청이요. 네.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표준 말인데. 그래도 잘 알아 못 먹어가지고요, 매번. 하루에 통화를 한 20통씩 해야 됩니다, 저거. 저녁에 고르고. 예, 네, 그런데 이게 모르겠는데? 잘 알아 못 들으신 분들이 있어서 최대한 천천히, 예, 그 다음에 말을 좀 씹어가지고.